94년생 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94지.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레드웨이 팀끼리는 같이 여행을 갔던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네. 그 둘이서 동갑내기끼리는 여행 한 번이라도 가고 싶었었는데 이게 아. 처음이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예. 너무 재밌었던. 좋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길 것 같아요? 자신 전 이길 것 같아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재밌을 겁니다. 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홍기야! 네. 재밌으면 됐어! 네. 재밌으면 저희는 됐어! 이제 그냥 아, 그래. 남매들이 저렇게 가면 저렇게 그쵸?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진짜야. 네. 네. 아주 머리끝까지 그냥. 아, 재밌다! 확실한 건 레드벨벳이 다 잘해. 어, 잘하지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어? 재미가 없어. 아! 아이고. 근데 위험한 말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재밌었으니까 그게 저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렇지. 아니 어떻게 얘기를 그대한테.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떠나봐야 되는데 살고 싶은 나라 과연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 궁금하다. 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네, 대자연의 품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싶은 나라 바로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로키 산맥을 보면 그 대자연이 있는 나라. 아.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은 나라. 미세먼지가 없어요. 야, 조금 더 뭐 힌트를 주시자면 캐나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네.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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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네, 저희가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아, 그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 나이아가라 진짜 좋아요. 아니죠. 그게 메이플 로드. 메이플. 메이플. 메이플 시럽. 아, 메이플 로드. 아, 근데 사실 캐나다 뭐 좋지만 사실 다녀오기도 했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네. 네. 아, 전 개인적으로. 네. 이곳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 나라를... 저도 얘기 들었죠. 제주도인가? 예. 자, 어딜 다녀왔을까요, 우리 울릉은? 울릉도. 네, 저희는 음악, 미술, 영화 그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는 문화의 중심이면서 유럽의 중심인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너무 좋아! 저 가봤어요. 어디? 오스트리아. 어땠어요? 너무 좋아. 할슈타트 가셨어요? 할슈타트 너무 좋죠. 할슈타트 너무 좋죠.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비엔나는 또 그리고 조금 예. 연령층이 조금 있어야 잘한다, 좀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림을 보면서 에곤실레도 보고 뭐 너무 잘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저희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래, 있을까요?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웬디는 저희 웬디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어요. 아, 어디요? 아, 어땠어요? 아니면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을 하고 또 저희 부모님 지금 토론토에서 살고 있어요. 토론토 좋아요, 나빠요? 아, 어렵다. 됐어. 얘 질문이 너무 무섭다. 나빠요, 이렇게 그거 그래서. 토론토예요. 이번에 간 오스트리아예요. 살고 싶다면. 저는 진짜 영화 그 비포 선라이즈 아세요? 네. 그걸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그 배경지더라고요. 오스트리아가. 그 기차 기차 여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갔대요, 사람들이. 거길 가면 줄리 델피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포 선라이즈 기대하고 뭐 기차 타고 그러는데 KTX가 나. KTX가 나. 그러면 일단 그 영화를 따지면 비엔나를 갔다 오신 거죠? 비엔나도 다녀오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찰츠브로크. 네, 맞습니다. 거기 진짜 거기가 네, 진짜 멋있었어요. 이게 백해라 그런지 지금 양쪽 굉장히 치열한데 그러면 대표적인 액티비티 하나만 얘기해요. 액티비티.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짚라인을 짚나요? 이거 제대로 타고 가면 폭포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거예요? 옆에 네. 있어요, 옆에. 그걸 타고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재밌겠다. 너무 가까우니까 네. 그 물 튀기는 거 있잖아요. 다 젖죠? 아니요, 그냥 미스트처럼 이렇게 살짝 자연 미스트. 아, 건조해지지 말라고. 천연 미스트라고 하죠. 아, 좋다. 예. 자, 우리도 뭐 센 거 하나 얘기해주세요, 오스트리아. 저희는 오스트리아 짤츠브르크 정여를 보면서 알프스를 느끼는 이제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와, 이겼다! 패러글라이딩? 진짜! 됐어! 됐어! 저희가 알겠습니다.